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갈망하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 룻기에서 오늘은 룻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갈림길에 선 이방여인. 갈망하는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의 가족 이야기. 두 번째 인물은 모압 소녀 룻입니다. 남편이 죽고요. 그 서열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서 쓰는 이야기로 볼 때 둘째 며느리 같습니다. 둘째 며느리. 그런데 남편이 죽었죠. 말론과 기련. 기련이 아마 룻의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남편을 잃었는데 자기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남편을 잃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결혼하고 1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을 해서 아마 20대 중반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아마 10대 중반쯤이면 결혼했을 거고 20대 중반쯤이면 이제 1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아직 어린 나이였던 룻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저는 아마 시어머니에게 알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었잖아요.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은 시아버지의 하나님, 죽은 남편의 하나님, 그리고 가끔 우울증에 시달리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도대체 얼마나 알았을까? 얼마나 알았을까?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이방 소녀가, 이방 젊은 여인이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는 그게예요. 모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사실 좀 마뜩찮잖아요. 살림을 잘해도 아이고 살림을 네가 어디서 배웠겠니 그러잖아요. 음식을 해도 아이고 짜다 시다 싱겁다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온전찮아요. 나오미가. 그런데도 약속의 땅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압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나눴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을 시어머니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저는 잘 몰랐을 거라는 데 한 표 던집니다. 아마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성에 좀 안 차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노스라는 이 모압의 신, 우상이죠. 아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이상한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던 이방 며느리가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절실하게 만나고 섬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 나오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천국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았을까?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룻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고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이 시어머니가 알았을까? 룻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심각한 갈림길, 그것은 아마도 영원히 나누어지는 영원의 갈림길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갈림길에 결정의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두 며느리,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이 가자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제 너희들이 불행을 당했지만 남편도 잃고 이제 가진 것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로 가자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나오미는 너무나 나이브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자기가 얘기하고 전했으면서 나눴으면서 그 두 며느리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나오미는 아직도 빼앗긴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걸 잃어버리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갈림길은 제시했어야죠. 니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서 있는데 어디로 갈래? 그렇게 제시는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갈래 길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오케이, 세상 말로 나하고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니까 다시 모압 남자를 만나서 새 출발하는 게 너희들에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새 출발해. 그거 덕담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 그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모압신 그노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 모압신에게 돌아가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녀는 두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게 아마 불편했을 수 있겠어요. 가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이방 며느리 둘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게 부담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말하면서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그 두 며느리는 슬피 울었습니다. 둘 다 착한 거죠. 안 그랬으면 진작 떠났겠죠. 진작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 착한 두 며느리예요.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좋은 선택인가요? 나쁜 선택이죠. 모압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잔인한 그모스 우상을 섬길 거예요. 그렇게 오르바는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져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 있죠. 예. 영생을 구했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그 돈 갖고 뭐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뭐 피에르 가르댕 이런 거 입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하얀 긴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왜요? 그 긴 옷 한 100벌쯤 걸어놨겠죠. 똑같은 옷.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 100벌 걸어놓고 뭐 하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으면요, 그 부자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게 될 거고요.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을 우리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슬피 울면서 떠났고요. 거기에서 끝났어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지도 못해요.
오르바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루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 영원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모압이냐 베들레헴이냐 지금 그 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냐 아니면 이전의 죄의 삶으로 돌아가느냐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런데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듣고 만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인맥도 없고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 하나 덜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근데 그 하나님을 소개해놓고 막상 자신에게는 네 동서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가기로 했거든요. 네 동서 따라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룻은 여기에서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뜻밖의 고백. 이 룻의 고백은요, 예, 이 기독교 전통에서 결혼식 때만이 인용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당신의 어머니에다가 신랑을 놓고 신부를 넣으면 결혼식에 서약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 건데요. 넣어져 있나요? 안 넣어져 있죠. 안 넣어져 있죠. 16절, 17절 한번 비춰주세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짓을 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다가 남편과 아내들은요 여기에다가 당신을 넣으면 서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룻의 고백은 구원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영원한 갈림길에서 택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에요. 그녀에게 이 고백을 누가 주었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이건 너의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고백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룻의 이 이방 여인 그 불행을 엄청 당한 이방 여인의 영혼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아마도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구원의 역사가 다시 꽃을 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흔들려버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가 이 무명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시 꽃피어나는 거예요. 예, 이 룻은 누구와 같냐면 성경에 보면 신비의 인물들이 많아요. 예상 밖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앞에 갑자기 나타났던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 저는 그녀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순간에 그 다윗의 빼앗긴 마음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게 안에 싸놓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 한다 깨우쳐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룻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앞에서는 참 대제사장의 모델을 보여준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앞에 십일조를 드립니다. 그 멜기세덱은 신비의 제사장, 이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빼앗긴 마음과 불신앙을 일으켜 깨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그 신실한 유대인 남자 이 보아스를 깨워줍니다. 보아스를 깨워주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거죠. 또 가서 이 모압 여인이 이 잠들어 있는 베들레헴을 깨웁니다. 베들레헴을 깨우고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우는 새 아침의 전령과도 같은 역할을, 겨울에 두꺼운 옷을 깨뜨리는 봄의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룻이에요. 그녀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닮았습니다. 이 룻은 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2주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 12일 동안에 여러분에게 아이디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아이디는 이 룻의 모습. 룻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이디를 가졌습니다. 모든 길은 그리스도로 통한다고 그랬죠? 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길은 그리스도에게로 통합니다. 그리고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서 이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성별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아이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아이디를 드립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빛나는 고백을 주시고 그 고백에 귀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위한 순회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순회보가 뭔 줄 모르죠? 예,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 예, 한국의 1930년대의 신파예요. 예,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회보.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 이 룻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은혜가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룻은 이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 아름다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은 그렇게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아직도 그 부정성에서 뒤집혀 있는 마음과 그리고 아직도 연약하고 우울한 모든 고백들을 채워내고 대신하고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룻은 신실함과 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그녀는 겸손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런 룻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하는데 보리추수가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는 아직 생계가 막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양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집에 들어앉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룻은 적극적이고 당당합니다. 자기는 복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난민처럼 떠내려왔다고 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녀에게는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부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서 내가 은총을 입어서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인권법,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그것을 거두어가고 이를 통해서 양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이 룻은 가서 이삭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라. 그런 가운데에서 이 룻이 가서 그 추수의 마당에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데 얼마나 열심히 줬던지 정말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집에 다녀오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근데 그 모습을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는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남은 과부들을 이제 맡아줄 사람,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해주고 또 결혼도 해서 그 손을 이어줄 사람이 그 친족들 가운데서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신실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가 있으면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좀 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룻을 보았습니다. 제가 뭐 보아스가 보았어 이런 말은 제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어요. 하여튼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누군데 저렇게 예. 열심히 이삭을 줍는지 아마 그 모습이 막 비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빛이 나고 당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예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벌써 알고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들어서 가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시어머니와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벌써 소문 다 났어요 여러분. 벌써 소문 다 났어요.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는 걸 들었다. 그러면서 그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 심하게 하지 마라 이 사람에게. 그리고 거둘 때에 다 얄짤없이 거두지 말아라. 예. 그리고 일부러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거두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고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라고 대접을 합니다. 바로 룻은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나 하자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찮은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우하고 갈망하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룻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저를 어떻게 아셔서 하고 그냥 민망해하지 않고요.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갈망하지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춰야 하는가? 그런데 보아스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과 하나님을 택한 일을 모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룻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냥 덕담 들었으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녀와 같은 자신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칭찬까지 하는 거예요. 멋진 여성 아닙니까? 그래서 룻은 정말 멋진 여성성을 가졌다. 보아스는 멋진 남성성을 가졌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이는 좀 떠나서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커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보아스는 좀 나이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나이는 빼고요, 제가. 예. 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또 순종적이고 겸손했습니다. 모압의 우상이었던 그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신 근모스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빛과 진리라고 믿고 나서는 그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리고 룻은 거기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야, 잘 됐구나. 너도 이제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보아스가 자기의 그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같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거두어 줄까? 그리고 너를 거두, 근데 그 사람이 너에게 호감을 갖는 것 같아 보이니, 가가지고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거기에서 추수를 하면서 집에 안 가고 거기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잘못하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를 거두어 달라고 그 이불 발끝에서 누워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유혹하고 같이 누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예요. 발끝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 그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에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룻은 순종합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속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보아스의 저녁에 자고 있는 그 야영 자리에 저 발꿈치에 가서 이불을 살짝 덮고 거기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깜짝 놀라지만, 내가 나보다 번호표가 우선 번호표가 있는 기업을 물을 친척이 하나 있는데 그가 만약에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하겠다고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그 친족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룻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품에 안았습니다. 해를 품은 달. 예. 그렇게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룻의 갈망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생활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녀의 불행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장래가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빛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전해준 시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금방 소문이 다 났고요.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나 줍는 그런 비루한 신세였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리고 보아스의 눈길에도 기이하게, 그리고 보아스를 칭찬합니다. 이방 여인 하녀와 같은 불행한 인생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도 잘 따랐지만 보아스의 이야기도 잘 따릅니다. 그 발꿈치에 누워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행여나 오해를 내서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가라. 두 사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거기에서 언짢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나의 꼬엘, 나의 구속자가 되어달라는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예.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래서 그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
바로 롯이 됩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낯선 땅을 찾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녀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찬송처럼 주날개 및 내가 평안해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롯과 같은 고백을 가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믿고 서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하고 우리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응답 찬양하고 오늘 이제